안녕하세요. 뷰티의 대 캐스터 정혁입니다. 여러분들 꽃 구경을 나설 정도로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아직까지 곳곳에 보이는 볼빨간 사람들. 겨울이 끝났다 해서 홍수가 끝난 건 노노 아니죠. 롤러코스터처럼 기온이 오르내리는 요즘 벚꽃보다 더 붉어진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. 읍스.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 차가운 아이스팩을 하거나 오이 마사지를 하는 행동은 금물! 이런 자극적인 행동은 피부의 컨디션을 낮추고 민감도를 더욱더 올릴 수 있습니다. 안티 레드니스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할 수 있고 그린 컨실러를 사용하게 되면 홍조를 즉각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. 홍조가 극심한 날엔 진정 크림을 볼에 도톰히 올리고 손으로 적신 화장솜을 덮어 진정팩을 하면 예민해진 피부를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. 홍조 무심코 방치했다간 만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리로 볼빨간 사춘기와 이별하시는 건 어떠실까요? 이상 뷰티웨더의 캐스터 정혁이었습니다. 볼빨간 사춘기 get away 저리가 홍조 저리가라고.